녹조 먹는 하마, 박지효, 박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만든 작품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쁜 녹조를 제거하는 로봇입니다. 최근 4대강 녹조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고 관심이 생겨 녹조로 인한 다양한 피해들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녹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조는 색소체가 다량의 염록소를 가지고 있는 녹색을 띠는 조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일조량이 많아지고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녹조류의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어 증식하기 때문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 수중으로 들어가는 햇빛이 차단되고 이에 따라 산소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수중 생물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공개합니다. 이 작품에서 녹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먼저 거름망으로 비교적 입자가 큰 녹조를 걸러낸 뒤 걸러낸 물에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물과 과산화수소가 만나 발생하는 산소방울이 녹조의 염록소를 파괴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남아있던 입자가 작은 녹조들의 염록소를 파괴해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더해서 태양열 충전 스테이션 설치와 AI 기능을 더 추가한다면 자동으로 과산화수소와 배터리를 충전하고 거름망을 청소해 지속적인 녹조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질 개선으로 맑은 물을 편하게 마시고 수중 생태계를 보호해서 보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녹조 먹는 하마가 되었으면 합니다.